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노조위원장을 구속해달라고 시위를 했는데 대단히 이례적인 광경 아닌가요? 왜 그런 건가요? 예, 한국노총에 이제 건설산업노조가 있는데 총연맹이과 아래 이제 노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노조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범죄 행각을 좀 벌인 걸로 저희 노조위원장이 맞습니다. 어떤 혐의인가요? 혐의가 총 4개인데 가장 큰 거는 이제 횡령인데요. 조합비라는 건 조합원들이 달달이 제가 알기로 5만 원 정도씩을 이제 걷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원 본조의 통장으로 들어가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절반 정도는 다시 지부로 내려가죠. 그래서 지부 활동비로 쓰고 나머지 본조의 이제 활동비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본조 활동비를 이 노조위원장이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사적으로 유용을 한 겁니다. 어디다 썼는지가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사용처는 안 나왔고. 맞습니다. 아니, 예, 그래서 노조비 통장이 이제 원래 하나가 있는데, 네. 이 본인이 먼저 노조비 통장을 3개를 추가로 더 만든 다음에 이 3개 통장을 직접 관리를 한 거예요. 노조비가 들어온 통장이 있고, 통상적으로 노조에서 활동비를 사용하는 돈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달달이 돈이 들어오다 보면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별도의 통장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 통장에다가 송금을 하도록 이제. 아, 이체를 시켜서. 예, 직원들한테 네. 시킨 거죠. 네. 이게 출금 제한이 걸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00만원씩 밖에 못 찾아서 저희가 이제 계좌 기록을 좀 확보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100만원씩 여러 차례 돈을 찾아서 사용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횡령을 했고 그리고 네.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제 사적으로 사용을 하고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줬다가 네. 다시 이걸 도로 뺏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횡령액이 지금 최근 3년간 밝혀진 것만 10억 원 정도. 10억. 경찰이 영장,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분은 조합비 횡령 10억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과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네. 정치자금법 위반. 이 횡령된 돈을 네. 이제 다시 이제 직원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네. 소위 말하면 쪼개기라고 하죠. 이 정치자금법에 보면은 120만 원 이상의 액수를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명을 밝히도록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실명을 밝히면 그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가 대통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100만 원씩 쪼개가지고 직원들을 시켜서 국회의원 4명한테 이 돈을 보냈습니다. 얼마씩 보냈는데요? 뭐지 몇백만 원, 한 뭐 4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영혼의 통장으로 보냈기 때문에 정치인이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았으면은 네. 정치인도 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죠. 근데 모든 정치인들한테 하진 않았을 거고 다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국회의원 4명 중에서 3명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예. 네, 한 분은 민주당 소속이신데 이 세 분은 노조 업무에 관련해서 이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소속이요. 예, 그리고 네. 이제 민주당 이 국회의원 분은 예, 지역구가 충청도. 예, 건설산업노조가 이제 천안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데 네. 충청 지부를 전부 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서 충북까지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정치자금 후원할 테니 뭘 좀 해달라 이런 대꾸 관계가 좀 형성이 돼 있었나요? 좀 형성이 돼 있었던 걸로 보이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설산업노조가 집회를 할 때마다 네. 가가지고 격려하는 지원 같은 것도 네. 하신 좀 정황이 있고요.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달라. 환노위 소속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었고. 예, 예. 문제 제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예. 혹은 이제 언론 보도를 할 수 있게 뭐 언론사 기획 취재 이런 거를 요청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그 건설 현장에서 가보면 작업권 같은 걸 두고 막 충돌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우리 편 들어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이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와서 네.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한국노총 편을 좀 들어주는 인터뷰 아,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대가 내지는 그런 부탁을 하기 전에 후원금이 건너갔고, 한 뒤에 또 건너가고, 뭐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영장 범위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영장 범위에 국회의원들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네.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들어가 있습니다. 횡령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 신청한 혐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또 다른 혐의가 더 있었잖아요. 그 전에 뭐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2013년 8월 정도에 네. 이제 건설노조에서 이 건설 노동 상담소라는 거를 이제 만든다. 네. 실제로 여의도에 있는 이제 건설노조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노동 상담소를 만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예. 그게 실제로 언론 보도도 나왔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계속해준 거죠.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실제로 운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다고만 해놓고 맞습니다. 간판은 걸었으네. 간판은 걸었죠. 간판만 네. 걸어놓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운영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운영이 안 됐고 여기 네. 있는 상담원들을 전문 상담사를 고용을 했다고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들, 노조위원장의 와이프 네. 그리고 노조위원장의 측근 쳐놓고 월급을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줘서 그 월급을 준 돈을 이제 뺀 거네요, 그러니까.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족들한테 월급이 간 건 맞고. 아, 간 건 맞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럼 보조금 횡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등포서에서 하는 걸 국고보조금, 맞습니다. 정부보조금 부분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네. 얼핏 듣기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보조금 부분은 네, 그래서 예. 아마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혐의 보면은 연도가 2013년부터 국고보조금 횡령이 이루어진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왜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왜 이 불법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 왜 이제야 나오는 건가요? 건설로도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는데 네. 이 건설로도 내부에서 이제 이권 다툼이 자기네들끼리 벌어져서 안에서 이제 그 특정 지부장 몇 명을 징계를 하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부장들이 화가 나니까 자기가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는 어. 과정에서 막 불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분에 의해서 이제 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분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또 이제 그 위원장과 같이 근무하는 한편에 서 있었던 근무하는 직원들 네.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에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직접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또 따로 나와서 또 활동을 하면서 네. 지금 세계로 쪼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조 문제라 정부가 이렇게 불법적인 관행들이 있더라도 쉽게 이게 드러나거나 네. 뭐 이렇게 개선이 되지는 않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노총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노총 네. 선거가 네. 있잖아요. 위원장 네. 선거가 항상 중요한데 이 건설노조 위원장이 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 부정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2020년 1월에 지금 현 김동명 노조 위원장이 네. 이제 한국노총 위원장이 네,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건설노조 위원장이 선거 직전에 진명준 위원장이죠. 대의원들을 딱 선거 직전에 딱 모아놓고 밥을 먹이면서 이번에는 김동명이다 라고 해서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을 시켜갖고 표를 찍고 그 찍은 표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근데 선거 운동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 한 게 아니라 지시를 한 다음에 표에다가 찍은 표를 그 기표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보내라. 아, 그러니까 인증샷까지 이제 받아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인증샷들을 저희가 다수 확보하고 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건 법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되는데서 이것도 예. 영등포. 이건 이제 어떤 그 공직선거 이런 건 아니니까 선거법은 아니고 맞습니다.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위원장이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이분이 횡령하시고 회계적으로 굉장히 사고를 많이 내신 네네. 거잖아요. 예. 이분이 한국노총의 회계 감사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진병준 위원장 말씀하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고 지금도 그럼 회계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임명이 됐었어요. 그럼 한국노총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 저번 이제 월말부터 이게 좀 큰 문제가 되니까 네. 지금 건설노조의 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 제명 절차에 들어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차제에 일어났던 노조의 불법적인 관행이라든가 이런 그 잘못된 관행들은 좀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